자, 오늘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날이야. 사실은 어제 못 잤어요. 오늘 대기업 특집. JYP가 JYP가 와, 드디어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이 우리 천춘? 춘천? 청춘.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 음악을 듣고 밝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분들. 드디어 나왔다, 야! 그래서 애들 모였어. 야, 튼다, 틀었어. 근데, 하는 순간, 막 우리 이랬거든. 결혼 전이었죠? 계속 우리 촬영을 같이 했던 카메라 감독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난 X가 있어요. 아, 너무 티가 나요! 자, 오늘 그래서 맨날 이제 술 퍼먹고 고기 때려 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좀 귀염귀엽게 하자. 그래서 크레페 600잔 만들기 박수! 집에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크레이프 엄청 많이 쌓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해보셨어요? 여권만 애들이랑 했었지. 이렇게 그 300잔 정도. 저희는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할 거를 만들어요, 항상. 콜라를 목욕탕에 놓고 다 같이 들어가 보자. 이런 것도 해보고, 바카스 몸 전체 발라보기. 막 이런 거 해보고. 별거 다 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레페를 300잔 정도 만들어서 이제 한번 먹어보자. 트와이스다! 트와이스다요! 트와이스다! 와, 진짜다! 고마워요! 진짜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진짜? 천사다. 감사합니다, 지효사! 여러분들, 제가 살짝 설명할게요. 자, 트와이스. 여러분들 도쿄돔 있잖아요. 아, 또 시작됐다. 도쿄돔. 이분들은 돔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쿄돔 클래스 아니라 스타디움 클래스예요. 도쿄돔은? 도쿄돔은 5만 명이에요. 스타디움은 6만, 7만이에요.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했다는 거는 이분들은 K-POP 중에 계속 탑을 뛰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공연 또 투어 하니까 일본에서 네. 네, 후쿠오카 돔. 맞아요. 12월에 페이페이 돔. 페이페이 돔. 관계자. 페이페이 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자,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년 차에 새로 데뷔하게 된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이야. 표정 엄청 밝으신데요, 감독님. 죄송한데 그 정도면 집에 가주세요. 너가 제일 중에 행복해요, 지금. 네. 데뷔하고 9년 됐어요? 네, 저희가 15년에 데뷔했거든요. 언제 데뷔하셨죠? 한국에서는 11년. 선배시네요. 완전 선배죠. 완전 선배죠. 완전 선배인데 선배 지수 못하겠습니다. 너무 트와이스라. 너무 트와이스. 이번에 솔로곡 나온다고. 네, 맞아요. 자, 트와이스에서 두 번째 솔로곡입니다. 네, 이번 제 신곡은 Killing Me Good이라는 Killing Me. 나 너가 너무 좋다 하는 내용에 아주 귀엽고 여름 느낌이 나는 이번 약간 총 쏘는 안무가 포인트인. 총 쏘요? 네. 그거를 이제 박진영 선배님이. 그거는 안무가한테 받았고. 아, 녹음할 때는? 녹음 이번에 다른 제가 같이 작업 많이 하는 작가님한테 부탁드려서 그분이랑 같이 했는데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인데 그때 녹음하고 이제 PD님한테 컨펌 받으려고 음원을 딱 들려드렸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PD님이. 지효야, 너무 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근데 나랑 딱 한 글자만 고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녹음했어요. 유명해, 유명해. 아무튼 오늘 그래서 오늘 지효 씨가 온다 그래서 크레이프 케이크? 그거를 한 700잔 정도 만들자. 700이요? 네, 200장이라고 들었는데 700으로 바뀌었구나. 오케이. 아. 만들 줄 알아요? 아니요. 못해봤죠? 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300장까지. 그때 4시간 걸렸거든요. 어차피 지효 씨니까 중간에 피곤하면 가셔도 되고. 오케이. 자유롭게. 네. 이거 마셔도 되나요, 혹시? 마셔. 오, 감사합니다. 마셔요. 처음입니다. 커피가 앞에 있는 거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커피요? 나 처음 봤어 지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스태프분들이 본인 거 준비해줬잖아요. 네. 내 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지금 제가 97년생인데 이제 만 나이랑 제가 빠른 이어가지고 이제 제 나이를 잘 모르거든요. 생일이 지나셨어요? 생일 지났어요. 26인가 보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26인데 9년, 데뷔한 지 9년 됐고 네. 연습생 10년 했으면 거의 한 2, 3살부터 JYP예요? 안 맞잖아. 엄마, 아빠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약간 그런 셈이죠. 제가 자아를 찾을 때쯤에 저는 이미 연습생이었던. 아니 근데 이게 토크하는 게 굉장히 옳은 책을 많이 읽나? 자하가 어쩌고 나 자하라는 단어를 제가 한국에 10년인데 처음 들어봤고. 아 그래요? 자 오른쪽 뇌로 그래요? 자하가 뭐야? 자하가 뭐야?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막 300장까지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하고 네. 네, 지효 씨는 이거를 네, 과외를 이제 이쁘게 네. 네. 중간 중간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700장 못 만드니까. 200장. 아니 한 10장 만들면 저기서 한 지금 100장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10시부터 왔어요. 근데 지효 씨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맞췄어? 어, 맞췄어요. 아, 진짜? 이쪽이었다. 아니, 아니에요. 할 줄 알았는데. 아... 구라야? 네. 나 제 반응 보고 알았어. 믿었잖아요. 자. 어디? 일본 가면 많이 있어요. 그 일본 약간 하라주쿠. 너무 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얇은가? 어, 이거 얼굴 미치셔도 되겠네요. 우리 빨리 꺼내는 거 두껍게 잘라야 빨리. 아, 오케이. 원래 이런 정도. 헐. 자. 아, 나한테 그런 줄 알았어, 지금. 아, 내가 이거 하고 있었어. 우와, 나한테 하는 줄 알았어. 아이고. 에이, 내렸다. 트와이스는 많이 안 냈어, 솔로를, 그치? 맞아요, 두 번째니까. 힘들었어요? 네, 진짜 너무 힘들어서 데뷔하고 처음으로 진짜 도망가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치, 단체 하다가 네. 아홉 명 그래 한 절씩 부르는데 거의 솔로는 계속 불러야 되잖아요, 네. 춤추고. 네. 개 힘들잖아요. 아, 근데 저는 녹음하는 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혼자. 네, 혼자 계속 하고 아. 처음에는 제가 욕심 낸다고 코러스도 하겠다고 했다가 아.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저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어. 인터뷰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한국어로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치 그치. 이제 슬슬 추가할까? 내가 해요. 만든 걸 해요. 어? 만드는 걸 해? 저 그럼 도쿄에 약간 핫플레이스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도쿄에 명물 있잖아요. 아 뭔지 알아요? 뭔자? 뭔자라고 이제 약간 좀 비둘기 토 같은 그 음식이 있는데 이게 도쿄의 정통적인 그러니까 오사카, 히로시마 이쪽은 이제 그 사나? 사나나 그 미사모 애들은 이제 약간 좀 시골 쪽이 친구들이에요. 다 거기는 오코노미야끼. 근데 이제 도쿄는 몬자라고 따로 있어요. 도쿄에서 만든 음식. 굉장히 맛있는. 근데 그게 설명이 비둘기 토밖에 없으면 너무 먹고 싶은데요? 야 너 사진 보여줘봐. 사진 보여줘봐. 비둘기 토야. 약간 스프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해서 모르는데 진짜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 하더라고요, 사나. 아, 사나 진짜 심해. 아, 나 처음 만났을 때 아, 너무 심한 거야, 얘가. 그렇게 심해? 왜? 근데 약간 뭐, 약간 좀 그게 더 귀엽죠. 부산말 귀엽잖아요. 아~ 그런 느낌? 근데 아, 지효 씨, 자, 지효 씨가 객관적으로 사나란 나랑 누가 더 한국말 잘해? 진짜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 죄송한데 진짜 사나요. 진짜? 사나는 그냥 진짜 한국인이에요. 어, 진짜? 그런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제가 사나한테 이제 맛집 추천을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같이 먹었던 곱창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못지않게 맛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못지않게 뭐지 아세요? 못지않게는 안 진다. 거기보다 어. 안 질 정도의 맛이다. 어. 그쵸? 네, 약간 그런 못지않게. 맞아, 맞아. 그건 알지, 그건 알지. 근데 사나 그걸 몰랐어. 모찌야끼? 모찌야끼? 그 나보다 한 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찌않게는 모찌야끼는 좀 약간 어 저희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네 스트레이 키즈 방찬 있잖아요. 네. 반찬 그 친구가 반찬이 아니라 어? 반찬이야. 반찬은 사이드 디시. 스트레이 키즈 이름 대고 식사를 하셨다고. 네. 그게 진짠지 아닌지가. 아 왜냐면 이제 스트레이 키즈는 뭐지 그런 일 있었다. 반찬 저 친구가 있었다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저의 에피소드는 아니고
아, 근데 진짜 있었던 사실이요? 네, 저 일본 멤버들일 거예요, 엄마. 에, 더 충격적인데? 사나 모모였던 것 같은데. 방장님이 불려가셨다고. 아, 진짜? 아, 방장 불려갔어? 불려가셨는데? 찬이는 이쁜 받아서 그래도 괜찮아. 아, 그래? 네, 괜찮아요. 제 찬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트와이스면 혼났잖아. 뭐 이랬어요? 아, 근데 찬이가 원래 되게 틱틱대는 척 하면서 잘 챙겨주는 성격. 와, 멋있네. 츤데레. 너무 멋있는 친구 아니야? 자, 스트레이키즈 도쿄동 망석입니다. 5분 만에. 아이고, 판매하세요? 5분 만에 망석입니다. 우리 그 우리 수혈 하시죠. 판 이거 이제 예? 힘들어요. 6시간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생크림 좋아하세요? 중독자죠. 단 거 좋아하시는구나. 방감님이 지금 다이어트 중이셔가지고. 진짜요? 이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그런 거 해요? 설탕 없는 거 뭐 이런 거 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식탐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연습생 생활 때 너무 못 먹이니까 굶고 다이어트는 못 해요. 그냥 먹고 싶은 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못 먹게 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생겼죠? 그때 연습생 때 진짜 그게 심해서 오히려 살이 더 쪘어요. 들었죠? 지현은 지금 되게 엄청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제가 이끌어내지도 않았어요. 본인 입으로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하님이 꼭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상하님 굶긴 줄 알겠어. 굶긴... 요. 비주얼이 점점. 아, 그래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맛이 중요하지. 맞아. 맞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원래 약간 돼지 출신들은 저도 돼지 출신이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맞아요. 맛있으면 그리고 되는 지금 본인이 돼지 출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돼지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출신이 아니라. 아, 그래요? 날씬한 출신이죠 저는. 아, 날씬 출신. 아, 많이 찌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나 22kg 쪘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실 만도. 어느 순간부터 구경만 하세요. 아, 그러네요. 덮어주세요.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는 편이에요. 필름 안 끊기고 제일 많이 마셨을 때가 한 3병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제일 많이 마셨을 때가 3병이다? 네. 계속 그냥 혼자 3병 먹은 거고요? 친구들이랑 먹을 때도 있고 혼자 먹을 때도 있어요. 혼술? 네, 혼자. 완전 술 좋아하네? 네. 잠도 잘 오고 다른 귀찮은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먹고 취하면 자면 되니까. 나는 한 번도 혼술 안 해봤어. 진짜요? 나는 거기까지 가버리면 끝날 것 같아서 내가. 무서워서. 진짜 아저씨가 되는 길. 본인이 술 드시나?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너무 걱정될 정도로 저희 일본 공연했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랑 정효인의 부모님이 같이 오셨었는데 이제 공연 끝나고 다 같이 인사하는 자리에서 막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효인의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지아야 부모님이 술을 너무 먹인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 진짜? 응. 근데 주사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엄마 살 때 소리 지르고. 우리 엄마 밑에 살거든요? 응. 새벽에 내가 3시에 들어왔어. 그래서 문 열고 따다다다 내려가서 우와! 하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 주사. 난 그거 먹고 싶다. JYP 구내식당. 아, 맛있다고 하던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뭔가 진짜 집밥 같아요. JYP가 식비가 20억인가 1년에 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 것까지 알아요. JYP 들어가고 싶으셨다. 아, 나 떨어졌어. 아? 오디션 보셨어? 오디션에 Nobody Nobody But You 부르고 했는데 떨어졌어. 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애가 붙은 것 같아. 신상위원들이 네. 나 노래 끝나고 아 네네 수고했습니다 하고 다음 분 왔어. 다음 분 잠깐만요 이마 좀 열어보세요. 아 춤출 수 있어요? 춤추고 노래 할 수 있어요? 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랬거든요. 완전 떨어짐. 어떻게 붙었어요? 저는 어렸었을 때 주니어 네이버라고 있었어요. 그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역스타 선발대회를 한 거예요. 엄마가 시키고 싶어 하셨었나 봐요, 연예인을. 근데 마침 뒤에서 보다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보자 해서 한 거죠. 거기서 이제 2등을 한 거예요, 제가. 2등? 근데 그걸 본 이제 지금 현 절 캐스팅해주신 JYP 관계자분께서 그때 당시에 다른 회사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로 저를 1년 정도 연습생을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JYP를 옮기시면서 같이? 지금까지. 네. 그 사실 연습생 생활을 11년 했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도망갔대?
한 번 도망갔어요, 한 번. 아,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가출을 한 번 했어요. 아, 진짜? 가출을 했는데 고모집으로 가출을 해가지고 바로 걸렸어요. 그게 언제인데?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서? 데뷔하기 직전에 아, 나 진짜 이거 아닌가 보다, 안 되려나 보다.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생각해.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네, 고모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 분들이 밀푀유라 많이 안 먹나? 약간 좀 이게 잘라 삼각형으로 잘라서 한 잔씩. 아, 어, 먹어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아니, 우리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원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이제 알았어! 어, 그럼 괜찮겠네, 자르면. 느낌 있을 것 같아. 예! 강남이 친구들이랑 만든 거 어느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나? 이 정도였나, 친구끼리? 비슷하네. 아, 나는 추억이 진짜 많다. 그건 좀 부러워요. 아직도 생각하면서 웃어, 혼자. 진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한번 남자로 태어나보고 싶어요. 그 남자들의 그 우정이 되게 해보고 싶어요. 막 예! 저는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막.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우정이 좀 세. 아, 그래요? 근데 좀 다 이제 뇌가 맛이 가 있어가지고 요코하마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잘린 애들이 모인 거죠. 국가대표들이 모인 12명이 있거든. 근데 내가 1등이야. 5번 잘린 나밖에 없어. 5번 잘린 어떻게 하다가요? 어,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자, 680장. 야, 굉장히 근데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겨도 잘라면 이쁘니까. 지호님이 만드신. 제가 만들었다 가지고 말아주세요. 아, 미안. 아니, 이게 뭐라고? 왜 떨리는 거야, 진짜. 자, 잘라볼게요. 오, 쑥쑥 들어가. 쑥쑥 들어가는데? 오. 어, 뭐야? 괜찮아. 가벼운데? 아, 이라시아이마세. 아, 고등학교 때 이러고 놀았어요.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 진짜? 먹을 만해요. 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아니, 그냥 파는 건데? 괜찮아요? 우리가 잘 못해서 두껍잖아. 쫄깃쫄깃해. 맛있는데? 맛있어. 아니, 야, 훨씬 맛있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아, 괜찮아요? 맛있어. 과일이랑 어울려? 어울려. 성공했다. 자, 오늘 진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솔로 활동 잘하시고. 노래 제목이 뭐였죠? 킬링미굿입니다. 킬링미굿. 네,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요. 약간 수다만 떨다 가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너무 재밌었고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몰래 공연 가겠습니다. 음악방송도 가고 몰래 가겠습니다. 몰래 가야죠. 몰래 갈 거예요.